안녕하십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이데일리온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좀 풀렸습니다. 지금 수요일, 오늘 수요일 주중에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뭐 약간 시장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뭐 급락은 좀 피한 것 같고요. 자, 우리도 해외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왜 해외 옵션 매도를 해야 하는가? 뭐 자주 이제 언급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연 또는 월 예상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예전 제 강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고요. 또 거기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마 요 해외 선물 옵션 많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좀 어려워, 처음에가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질문하다 보면 좀 더 서서히 오히려 더 주식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자, 왜 해외 옵션 매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주 강의 내용이 이겁니다. 연 또는 월 예상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나 이번 올해 뭐 주식 투자에서 선물 투자에서 어떤 투자든 간에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해외 옵션 매도에서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즉 주식과 선물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은 연 몇 프로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 나는 대체 연 몇 프로 수익을 원하지? 자, 은행 이자. 지금 좀 올라서 대형 은행 5% 넘어간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4%대로 내려왔다고요. 거기다가 세금 떼면 뭐 3%, 4%, 3%, 3.5%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업자들 지금 수익률 좋지 않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연 뭐 호황일 때야 연 뭐 6%, 7% 바랬습니다만 지금은 연 3, 4%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연 몇 프로 수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해외 옵션 매매를 시작할 때 이것 먼저 정하라 그럽니다. 본인의 시드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보수적이냐 좀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이것 먼저 정하시고 매매를 시작하면 정말 편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연 몇 프로의 수익에 만족할까? 오늘 본 강의의 최대 주안점입니다. 자, 차트. 결국 우리가 이제 차트로 세계 경제 본다고 했잖아요. 항상 이 말을 쓸 겁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추세를 인정하자. 내 감정 개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인데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차트를 보는 이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차트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하는 이유 뭡니까? 다 수익 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걸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 자체보다는 해외 옵션 매도를 하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연수익률을 만들어 나가지? 좀 안정적으로 그런 방송, 강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해외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 장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1, 2, 뭐 3, 4, 5,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딱 두 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국내 코스피 옵션과의 비교예요. 대부분이 해외 옵션 또는 해외 선물을 하시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코스피 선물, 코스피 옵션을 한 번쯤 해보셨거나 한번 들어는 봤던 분이에요. 자, 국내는 코스피 옵션 하나뿐입니다. 코스피 옵션, 또 코스피 선물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해외는 선물 종목이 많아요. 쉽게 해서 S&P 선물, 나스닥 선물, 뭐 원유 선물, 독일 닥스, 유로스탁스, 또 항셍지수, 중국, 또 니케이, 또 원유, 에너지에서 또 천연가스, 그다음 농산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밀, 옥수수, 대두, 뭐 좀 더 세분화되면 돼지고기, 호기, 그다음에 소고기 두 가지 있습니다. 소가 비유구하고 생우, 라이브 캐틀하고 피더 캐틀 해가지고, 그다음 또 대두박, 대두박은 뭐냐면 콩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콩기름 대두유 그럽니다. 대두에 연관된 게 대두, 대두박, 대두유. 또 커피, 냉동 오렌지, 현미, 농산물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통화, 가장 대표적인 게 호주 달러, 유로, 엔화. 또 많습니다. 파운드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채권도 있고 10년물 채권, 30년 채권. 정말 선물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그 선물에 딸린 게 옵션이거든요. 모든 국내에서 국내 선물이 런칭된 건 많지만은 증권사에 국내 한국 증권사입니다. 한국 증권사마다 선물의 종류가 달라요. 대부분의 선물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옵션 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대략 12개에서 15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물에 일반적으로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선물이 있고 거기에 딸린 코스피 옵션이 있듯이 원유 선물이 있고 원유 옵션이 있듯이 자, 모든 선물에 일반적으로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 런칭된 선물 중에서 옵션을 자,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 가능한 증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또 옵션 매도가 가능한 곳은 더 많지 않아요. 옵션 매수는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옵션 매도마저 가능한 데는 또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좀 괜찮은 증권사가 옵션 매도 가능한 종목이 대략 12개에서 15개 정도. 저희가 이제 증권사에 계속 전화해서 종목 좀 늘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증권사도 하는 소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레퍼토리가. 고객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런칭합니다. 또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종목을 런칭을 해야 만들어놔야 고객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라고 서로 이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서히 저로 인해서 이제 해외 옵션 가능한 분이 많으시면 아마 증권사에서도
종목을 하나하나 늘릴 겁니다. 저로 인해서 좀 해외 파생 인구가 그중에서 해외 옵션 인구가 그중에서 해외 옵션 매도 인구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의 기본 정석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스피 옵션 혹시 해보신 분들은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잘 벌다가 한 달 만에 그냥 11개월 수익률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종목이 하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면. 그런데 해외는 기본적으로 종목이 많습니다. 일단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말 속담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외 옵션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국내 코스피 옵션과 비교해서 정말 장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주된 방송입니다. 최대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최대 강의의 테마, 연월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는 월 단위로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 이번 달에 얼마 벌어야지? 주식 투자에서 이번 달에 얼마 벌어야지? 다음 달에 얼마 벌어야지? 자, 연 얼마 벌어야지?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냐고요? 쉽냐고요? 하지만 해외 옵션 매도에서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옵션은 월물이 존재합니다. 선물과 옵션은 각각 월물이 존재됐습니다. 즉 만기일입니다. 자기 목숨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딱 끊어집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옵션은 월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한 달마다 끝나는 게 있어요. 선물은 3개월 단위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옵션은 다 한 달 단위입니다. 그 한 달짜리가 뭐 세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딱 자기 만기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수익률, 연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만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계속 강의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목표 수익률 달성의 어려움입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자야. 어떤 투자자가 연 50% 목표로 자, A 주식을 1만 원에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이제 공매도 있습니다만 배제하고 일단 매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주로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만 원에. 연 목표가 50%면 얼마입니까? 1만 5천 원. 1만 5천 원 되어야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시기를 잘 잡았어요. 매수하자마자 이틀 동안 상한가 치면 50% 달성합니다. 만 원짜리 30, 상한가 30%잖아요. 이틀 만에 저 첫날 상한가 쳤으면 13,000원. 또 여기에서 상한가 치면 16,900원. 정말 잘하신 분들은 이틀 만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또 모든 원금입니다. 총 원금의 시드머니의 50%입니다. 50%.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잖아요. 혹시 상한가 쳤다 하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하기 때문에 50%는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상한가 치면 일단 그 종목에서 내가 진입한 그 종목에서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가격에서 1년 혹은 10년이 되도록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잘못되면 상장 폐지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주식은 휴지조각 되는 겁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뭐 개인들이 많이 아시는 삼성전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2021년 12월 24일 날 고점 찍었습니다. 얼마? 8만 800원. 예를 들어서 8만 원 선에서 진입했다. 계속 오를 줄 알고 혹시 매수했다 가정해 봅시다. 한 번도 지금 언제예요? 2021년 12월 24일. 지금 2022년 12월 21일이죠, 오늘이.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8만 원 안 왔습니다. 1년 동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하네? 라고 이 정도에서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얼마? 대략 한 6만 8천 원 정도. 언제입니까? 5월 중순 정도 되네요. 한 번도 이 가격 오래 안 왔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반등하네? 이 정도에서 잡았어. 이 정도에서. 약간 올랐다. 입절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입절하지 않고 돌고 있으면 지금도 거의 이제 그나마 본전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잡았다. 이런 데서 잡았다. 그러면 큰 수익 나겠죠.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주식 하신 분들은 익절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잡았을 때 정말 고통이 심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주식은 내가 목표 수익률, 연 목표 수익률을 세웠지만은 그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외 선물, 또 국내 코스피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투자. 주식과 달리 선물은 상승에도 배팅하지만은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어서 주식에 비해서 시점만 잘 잡으면 유리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요 진입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선물은 투하 자금이 크기 때문에 성공 시 이익도 성공한다 그러면 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손실의 경우 손실도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워낙 투하 자금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P, 이것도 미니 S&P입니다. 이 미니 S&P, 본 S&P 말고 선물 증거금이 얼마냐? 현재 11,000달러입니다. 환율 1,280원만 잡아도 대략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 한 기업 진입하려고 그러면 1,4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수익이 나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손실이 나면 손실도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금이 많으면 선물하고 싶어요. 선물은 정직하거든요. 내가 시점 잘 잡았으면 수익, 못 잡았으면 손실. 그러면 뭐 관리 잘하면 정말 타짜들은 잘할 겁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금액이,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금이 적은 선물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요 증거금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전에 천연가스 선물이 2,000달러에서 약 2,500달러를 했었어요. 변동폭이 심하지 않을 때. 지금 천연가스 선물도 거의 10,000달러 육박합니다.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육박해요. 변동폭이 심하면 선물 증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선물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자, 선물 투자에서 한번 목표 수익률 달성하기가 쉬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선물 투자 내 1억이 있어요. 1억 투자해서 올해 50% 목표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 3월물 선물입니다. 만약에 자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때 고점 뚫렸네. 우리가 주식 하신 분들은 신고가 그러잖아요. 신고가 뚫리면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때 매수를 했다 가정합시다. 한 번도 언제? 2022년 1월 4일 거의 1년 됩니다. 한 번도 이 가격 온 적이 없습니다. 또 극단적인 예. 다시 하락하다가 또 고점 뚫렸네. 요 시점에서 한 번도 안 옵니다. 지금 매수 경우입니다. 오른다이 배팅 했을 때 선물은 마찬가지예요. 고점 뚫렸네. 이 정도 매수했다 갑시다. 좀 수익 나다가 이제 혹시 안 팔았으면 익절 안 했으면 손실입니다. 이게 익절 잘하고 손절 잘하면 또 상황이 틀려요. 근데 극단적인 예 이 부분은 매수만 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잘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욕심내지 않고, 손절했으면, 익절했으면, 상당한 이득일 겁니다. 근데 이걸 보통 개인들이 잡기가 쉽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번엔 매도, 하락에 배팅했다 합시다. 여기 전 저점 터치했네? 하락할 것 같아. 이때 매도 진입했다고 하십시다. 예, 놔뒀으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급등해요. 근데 개인들이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S&P는 1,400만 원입니다. 이때 버티냐고. 못 버틴다고. 또 이때는 좀 이익 먹겠네요. 또 이때 전저 좀 뚫렸네. 힘들다고요. 수익 내기가. 비록 이번에 내가 선물하면서 내 시드에 연 50% 목표 수익이 했지만은 정말 잘하신 분 아니고는 선물이 힘들어요. 또 하나 옵션에서 옵션 매수 투자자. 전문가님 질문해요. 옵션 매수 매도 뭐 한 가지 아닙니까? 매수하면 당연히 매도자 있잖아요. 주식도 매수했으면 당연히 매도 파는 사람 있잖아요. 달라요? 라고 질문해요. 다릅니다.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는 근본적으로 매매 방법이 달라요. 똑같이 주식에서 매수하면 청산이 매도잖아요. 그 개념은 맞는데 우리가 전략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옵션 매수는 옵션 매도에 비해서 확률상 10에서 15% 우위만 존재해요. 옵션 매도가 90에서 85% 정도 승률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로 그냥 던져도, 눈 감고 던져도 옵션 매도가 유리해요. 옵션 매수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일단, 확률적으로. 통계상으로. 근데 간혹 대박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 특히 선물 하신 분들 우리 뭘 걱정하느냐 주식 하신 분들 블랙스완 한번 들어보셨나요? 뭐 검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주말 지났더니만 주말에 그냥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아침에 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또 느닷없이 몇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주가 폭락하는 겁니다. 또 금융위기 이런 것들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경우에 간혹 옵션에서 대박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심취해요. 옵션 매수 나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벌었어. 1000만 원이라 1억도 가능해요. 100만 원 투자해서.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박 유혹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옵션 매수에 올인하는 경향이 상당합니다.
그럼 누가 옵션 매도하느냐?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국내 파생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국내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이 돈 벌더라. 또는 기관들이 돈 벌더라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무슨 투자하느냐? 이 옵션 매도 투자합니다. 옵션 매수가 아니라 옵션 매도 투자예요. 그 외인과 기관들은 돈 벌어요. 그럼 누가 결국은 푸느냐?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매수해서 결국은 옵션 매도자에게 돈을 바치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옵션 매수가 수익이 많이 나면 기관들도 외인들도 옵션 매수하겠죠. 근데 그네들의 전략은 옵션 매도 위주 전략이에요. 당연히 옵션 매수도 합니다. 헤지 때문에. 근데 옵션 매도 위주예요. 전략 자체가. 그리고 옵션 매수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계좌 잔고가 들어도요. 결국은 꽝이 되는 겁니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서 지는 겁니다. 그때 반대로 옵션 매도는 시간만 지나면 큰 변동이 없으면 처음에 원했던 수익 다 먹는 겁니다. 시간. 또 기회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옵션 매도에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공부한다고 옵션 매수를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 내기 쉽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옵션 매수는 공부 가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해외 옵션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수도 연구하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문자 샵 377이 찍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그 방에 들어오셔서 이 옵션 매수도 공부해요. 같이 있어요. 지금 전에 뭐 좀 게을러서 옵션 매도합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옵션 매수를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혹시 저보다 더 다방면에 요 미국 해외 선물 옵션 요 가격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옵션 매수 공부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안내되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예전 공부할 수 있는 요 옵션 매수가 뭐다, 옵션 매도가 뭐다, 시간 가치가 뭐다라는 거 설명해 놓은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거기서 언제든지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관련된 공부 한번 같이 하면 공부해야 결국은 돈을 버는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주식, 선물, 옵션 매수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월, 연 목표 수익률을 정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해. 월 목표는 그렇게 정해져. 월 목표가 50%야. 시드머니 50%다 라고 정할 수 있지만 그 달성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루어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 연, 월 예상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 정하는 겁니다. 나 연 몇 프로야? 월 몇 프로야? 예상 수익률을 정하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 이걸 의아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옵션 매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방송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도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예상 수익률 세우기. 예상 목표 수익률 세우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세워나가는지 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연 수익률은 어떤 투자자는 연 10% 바랄 수 있고요. 또 어떤 투자자는 연 20%. 어떤 투자자는
연 50%. 또 어떤 투자자는 나 100%는 벌어야지 선물 옵션 하면서. 또 어떤 투자자는 야 선물 옵션 하면서 200% 못 벌 말이 되느냐. 나름대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처음에 질문 드렸죠. 나는 얼마의 수익률을 원하지? 그게 연으로다 연으로. 한번 이 속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속에 없다. 이게 가장 정석인데 이 안을 많이 벗어난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옵션 매도도. 자, 구체적인 예상 목표 수익 달성 과정입니다. 첫 번째, 자, 시드가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연 12%의 수익을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연 12% 한 이유는 계산이 편해서 일단 그렇겠습니다. 자, 연 12%입니다. 이것을 월 목표치로 나눕니다. 그럼 월 몇 프로입니까? 월 1%죠. 월 1%씩 모아져서 연 12%가 되는 겁니다. 연 목표치를 월 목표치 12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억에 1%는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록 원화를 넣었지만 매매는 달러 혹은 유로로 합니다. 주로 달러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달러로 생각하겠습니다. 환율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0원 합시다. 보통 지금 좀 떨어져서 1300원대에서 지금 막 1280원 뭐 6 떨어질 겁니다. 70원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0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834달러입니다. 한 달에 834달러만 취하면 원래 1% 나온다니까요. 이게 합해서 연 12%입니다. 한 달 목표 834달러로 한번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상 목표 수익률 달성 과정 두 번째. 한 달 목표는 자, 834달러입니다. 시드 1억에서. 그런데 옵션은 월물이 정해졌다 했죠. 당월물. 자, 우리가 매달 1일 날 시작한다 합시다. 매달 1일 날. 그러면 당월물. 1월이다. 1월 1일이다. 그러면 1월물. 1월 달에 만기 끝나는 겁니다. 월물 자세히 보면 1월 달인데 2월물이 거래되는 경우 있어요. 2월물이 1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 차치하고 하여튼간 1월 달에 만기가 끝나는 것 중심으로 834달러의 목표로 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또는 통화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만기를 보면 통화는 주로 한 3일에서 6일 요 초 매월 초 3일에서 6일 정도 있고요. 원유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원유가 약 15일에서 한 17일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하고 천연가스 또 채권 이 친구들은 주로 한 20 빠르면 23일부터 27일 이 정도 있어요. 다 분포돼 있어요. 달라요. 통화는 매달 초에 있고 원유는 중순에 있고 농산물과 천연가스와 채권은 주로 말에 있습니다. 23일부터 한 27일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1일날 시작했어, 1일날. 그러면 통화는 금방 만기 오니까 그때 끝나는 당월물로는 안 돼요. 다음물로. 그래서 보통 저는 당월물과 차월물을 이용해서 한 달 목표치 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두 달치 목표치를 지입하는 겁니다. 834달러 곱하기 2죠. 혹은 차차월물까지. 차차월물. 세 달치입니다. 세 달치. 세 달치를 요
비록 한 달은 834달러인데 세 달에 걸쳐서 각각 834. 11월 달에는 834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월시켜서 2월 달에 그만큼 더 하는 겁니다. 만약 1월 달에 600달러밖에 못 채웠다. 그럼 나머지 234달러는 2월로 미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짧게는 2개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한꺼번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종목을 분산하면서 진입하는 겁니다. 자, 하루 이틀 만에, 자, 매달 1일 날 시작한다 했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하루 또는 이틀 만에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 있죠? 뭐, 834달러다. 뭐, 곱하기 2다. 2다. 곱하기 3이다. 2개월로, 2개월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곱하기 2. 3개월에 걸쳐서 한다면 곱하기 3에서 이 금액만큼. 하루 이틀 만에 한꺼번에 원하는 목표치를 다 지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요 아래 거. 며칠에 걸쳐서 시장 추세 보면서 원하는 목표치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더 권해요. 좀 게으른 분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한 하루 이틀 아니고 열에 한 일주일 정도 걸칠 수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시장 추세 보면서 원하는 목표치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 분산하면서 자 834달러 목표 진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종목 원유, 천연가스, 밀, 호주 달러, 채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유에서 200달러, 천연가스에서 200달러, 밀에서 200달러, 호주 달러에서 200달러, 채권에서 100달러. 그러면 약 900달러 됩니다. 원래 834달러인데 좀 넉넉하게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약 900달러 잡으면 충분히 1%는 넘어요. 그 현재 우리가 환율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1%, 1.2, 3%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원유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프리미엄이 좋아요. 옵션 가격이 좋아. 근데 이 정도 내가 진입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어요. 300달러 할 수 있어요. 천연가스 불안해. 100달러 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근데 근본 조건은 뭐라고요? 분산 투자라는 거.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다가 당한 케이스가 바로 접니다. 워낙 좀 욕심이 많아서 절대 여러분들은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 좀 힘들지만은 종목을 보면서 이 말고도 많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주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일부러 에너지 두 개 갖고 요즘에 에너지가 핫하니까 지수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한다? 분산 투자다. 분산 투자하면서 종목별로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과. 그래서 대략 요 834달러, 900달러 만들면 그 1% 이상은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투자금이 1억이라 가정할게요. 이 투자자는 연 24%의 수익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4%를 12로 나눠요. 그럼 월 2%입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세분화, 세분화. 막 글을 빨리 쓰다 보니까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24%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2%입니다. 월 2%는 시드 1억일 때 200만 원입니다. 환율 보수적으로 1200원 잡으면 약 1667달러입니다. 근데 대략 뭐 한 1700달러 잡읍시다. 왜? 수수료 포함해서 감안해서. 그러면 이제 한 달 목표 1700달러입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월 2%니까 24%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 분산해서 월 1700달러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까 위에서 나온 원유에서 한 $300, 채권에 천연가스에서 한 $300, 밀에서 $300, 호주 달러에서 $300, 채권에 $300, 몇 달러입니까? 3, 5, 15, $1,500입니다. 여기다가 대두에서 한 $200, 그럼 $1,700예요. 이런 식으로 종목 분산해서 하루 만에 다 진입하지 말고 며칠 지나 거쳐서,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잡고서 꾸준하게 진입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목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세기가 편해요. 이런 투자 쉽지 않습니다. 자, 분산 투자 계획하고 월 목표 수익률만 세우면 실은 저는 그래요.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뭐지? 주식만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안드로메다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좀 국내 코스피 선물을 해서 좀 아신 분들도 좀 이게 뭐지? 라고 회원은 또 틀린가? 라고 의문점이 많을 수 있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실은 증권사 직원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A라는 증권사 직원, B라는 같은 증권사인데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통화하면 달라요. 설명이. 최근에도 저 그런 경우 하나 겪었어요. 전화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알고 확인 전화한 건데 그 직원이 잘못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무안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끊었는데 증권사 직원도 몰라요. 모르는 경우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르면 다시 한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공부해보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외 옵션 군단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사단? 군단? 군단이 더 크죠? 해외 옵션 제 꿈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 군단 혹은 매도 빼고 그냥 해외 옵션 군단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분산 투자 잘하고 월 목표 수익률을 세우면 절반은 성공한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월 목표 수익률은 이게 처음부터 저는 이걸 먼저 물어봐요. 선생님, 연 몇 프로 원하십니까? 먼저 물어봐요. 거기에 따라서 월 목표를 세울 거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는 월 1%. 월 1%면 연 10%고요. 2%면 24%입니다. 자, 여의도 바닥에서 좀 시드가 있을 때 연 10%면 리스크 거의 없이 연 10% 달성하면 엄청납니다. 24%요? 24% 몇 년간 꾸준하게 달성하면 한국에서 내노라는 존재 가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옵션 매도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니까요. 좀 적극적이야. 그러면 월 2, 3% 약간 더 벌고 싶어. 약간 더 적극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월 3, 4%. 근데 나 좀 내 배팅 스타일이 공격적이야.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월 4, 5%. 근데 나 정말 욕심이 많아. 잘 대응할 수 있어. 그러면 초공격적인 투자자는 월 5%, 10%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맞게끔 매매하는 겁니다. 계획 세워놓고. 대신에 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당연히 리스크는 큽니다. 그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감당하는 방법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은 오늘 모든 강의 중에서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는 좀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옵션 매도하신 분들 처음에 수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하는갑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금 리스크를 관리를 안 하면 잘못하면 한 방에 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워낙 욕심이 많아서 또 나중에 귀에서 또 말하겠습니다. 욕심 줄이세요. 욕심 줄이고 여기에 맞게끔 투자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일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3일에 걸쳐서 7달러에서 거의 5.3달러까지 일월물입니다. 일월물 급락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그러면 천연가스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지? 분명히 하락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메이저들은 알고 있어요. 급락시킨 거야.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잘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서야 이 가격 상한제라는 소식을 듣거든요. 우리는 그럼 이걸 보고 미리 이날 왜 하락하지 이유를 찾으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겨울인데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근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뭘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단순히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실시라는 이 뉴스만으로 이렇게 급락할 수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뉴스를 취사선택해서 자기만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가격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옵션 매도에서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월물별로 여러 행사가를 검토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행사가 고르면 돼요. 가장 단순한 겁니다. 하나만 얼른 볼게요. 천연가스 2월물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했습니까? 저 위에 지금 5.3달러인데 30달러 위로는 아래는 2달러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천연가스가 이 정도 가격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옵션 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 아래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수익나는 옵션 매도 전략을 한번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